구독자 여러분, CU 편의점에 왔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마트라든지 어떤 마트에서도 볼 수 있는 그런 와인들이 다 준비가 되어 있네요. 굉장히 이제 보편적인 와인들이 많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어요. 하디라든지 뭐 이런 것들요. 네, 칠레도 많고, 호주, 구독자 여러분, 앙샹 땅이라고 해가지고요, 프랑스 와인인데 까베네 소비뇽하고 시라를 지금 블렌딩 해놨는데, 붉은 육류 치즈 파스타라 그랬는데요, 과실의 맛, 송진, 약간의 스파이시함이 같이 있어요, 이 와인이요. 그래서 마트에서도 많이 판매하는 건데 지금 CU에서도 이거 전격적으로 밀고 있다고 합니다. 소믈리에 제사레의 강력 추천입니다. 안녕하세요, 와인앤쿡TV 소믈리에 제사레입니다. 오늘은요, 안양에 있는 중국집에 한번 와봤습니다. 호운매. 아, 좋은 운이 온다는 그런 집인가요? 꼬치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리, 진정한 중화요리를 맛볼 수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중국 레스토랑에 왔습니다. 차이니스 레스토랑에서요. 요런 레드와인을 준비해 봤습니다. 몬테폴치아노 아브루쪼. 다브루쪼라고 그러죠? 아브루쪼가 마을 이름이에요. 아브루쪼에 있는 몬테폴치아노 품종 이름입니다. 비노 노빌레디 몬테폴치아노가 좀 틀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누리에타 센차치오네스. 이거는 이제 센세이션. 아, 센세이션은 지금 마시고 있는데 항상 이 와인은 실망을 시키는 법이 없어요. 과실의 맛이 현재 약간 크리마하고 커피의 향 맛이 나는데, 오픈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렇고요. 좀 시간이 지나면 이제 체리의 맛으로 돌아갈 거예요. 여기는 솔로라는 슈퍼 투스칸을 만드는 회사에서 만든 끼안티입니다. 아, DOCG죠. 이것도 과실의 풍미가 많이 나고 산도는 얼마 안 돼요. 저는 산도가 너무 심한 레드와인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아라샹궈가 먼저 나왔습니다. 사실 이렇게 매운 음식에는 스윗한 디저트 와인 같은 게 어울리긴 하는데요. 그래도 이누리에타의 센사치오네가 크림 맛이 좀 나고, 물론 과실의 맛이 더 강하지만 커피 맛, 좀 부드러운 와인이니까 한번 마리아주를 해가지고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항육수를 나왔습니다. 어항육수에는요 좀 산미가 적은 끼안띠, 슈퍼투스칸을 만든 솔로의 끼안띠하고 지금 마리아주 해먹으려고 어항육수. 아이씨, 어항은 안 보이고, 뭐 생선도 안 보여요. 어항도 안 보이고 생선도 안 보이는데, 그러니까 돼지고기와 야채를 볶아놓은 어항 육수에 끼안띠와 함께 마리아주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구독자 여러분, 또 새우 볶음밥이 나왔는데요. 새우 볶음밥하고는 살짝, 센사치온에도 괜찮을 것 같고, 여기에다 저는 조만간 몬테폴치아노 다브루쪼 또 한번 마리아주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음식, 어떤 와인하고 또 어울리는지 조금 더 또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